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시행되는 공포일은 과연 언제쯤일지, 그리고 개정안을 적용받는 기준은 매매 계약일 기준인지 매매 잔금일 기준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통과가 됐습니다. 올 12월 2일 날 통과가 됐는데요. 여러분께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금액이 양도가액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과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같이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이 개정안이 언제부터 시행이 될 거냐,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가는 시점이 언제부터냐, 이걸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원래 이제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때는 2022년 1월 1일부터였는데 실제로 국회 본회의 통과할 때 부칙을 보니까 공포한 날부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칙을 한번 보실 텐데요. 부칙 제1조 시행일입니다.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제3호를 보시면 제89조 제1항 제3호 여기에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금액을 양도가액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담긴 법 조항인 거죠. 그래서 해당 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공포 일자는 언제쯤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예상을 해본다면 늦어도 올 12월 중에는 공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 빨리 공포가 된다면 아마도 다음 주 초쯤에,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짜가 12월 5일 일요일인데 아마 다음 주 초쯤에는 빨리 된다면 공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제 개인적인 예상이니까 실제로 공포가 언제 되는지는 역시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실 계획이 있다면, 파실 계획이 있다면 실제로 이 개정안이 언제 공포가 되는지 그 공포 일자를 확인하신 다음에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인데요. 이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그러니까 공포가 된 다음에 실제로 12억 비과세를 적용받는 그 기준은 주택 매매 계약일 기준인 것이냐, 아니면 주택 매매 잔금일 기준인 것이냐,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지만 잔금일이 기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서 그림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주택을 양도한다, 주택을 팔았다 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되는 날짜는 언제냐라는 건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자, 그러면 아니 왜 주택의 양도일, 주택의 매도일 기준을 따지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앞서 제가 그 개정안,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는 날짜는 공포한 날부터잖아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포한 날부터라는 건 공포일 이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택의 양도일, 주택의 매도일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은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잔금 지급일이 기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일부의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잔금 지급일이 등기 접수일보다 빠르고요. 아니면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이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잔금 지급일이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위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아직 잔금을 받지 않았는데 그 잔금 받는 날짜가 만약에 이렇게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가는 그 개정안이 공포가 되는 그 날짜 이후에 잔금을 받았다면 이때는 12억 비과세를 적용받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개정안 공포일 전에 잔금을 받았다면 이때는 9억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잔금을 언제 받았느냐에 따라서 9억 비과세인 거냐 12억 비과세인 거냐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팔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요. 아직 잔금 지급을 받지 않았다면 그 잔금 지급일을 이 개정안이 언제 공포가 되는지 잘 지켜보셨다가 그 개정안 공포일 이후로 잔금 일자를 조정한다면 세금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 12억 이하로 팔면 전체 비과세가 되고요. 12억을 초과해서 만약에 뭐 한 15억에 팔았다 하더라도 12억을 초과하는 그 초과분이 차지하는 양도 차익만 과세가 되는 거니까 세금 부담을 훨씬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잔금을 지급일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주택을 팔고 싶다라고 하시면 개정안 공포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시면 역시나 세금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1세대 1주택자만 해당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잔금 지급일을 공포일 이후로 미루면 문제가 없을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중도금 금액에 따라서 중도금을 얼마 받았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게 아주 많은 사례는 아닙니다. 많지 않은데 간혹 어떤 분들이 있냐면 만약에 뭐 한 12억짜리 집을 판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계약금을 한 1억 2천 받을 거고 10%니까 이걸 받으실 거고 중도금을 만약에 한 10억을 받는 거죠. 중도금을. 그리고 잔금을 0.8억, 8천만 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의 잔금을 중도금 때 잔금을 거의 다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잔금은 아주 일부만 남겨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냐면 혹시나 이 계약이 어그러질까봐 매수인이 마음 변신 못하도록 중도금을 많이 받는 거죠. 사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중도금을 받아버리면 이 계약은 해제가 안 됩니다. 만약에 이 계약을 뭐 좀 없애고 싶다면 이제 손해배상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또 간혹 이렇게 많이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세무서에서 딱 보니까 이거 형식상으로는 중도금 잔금이 있지만 이거 뭐 중도금 때 잔금 거의 다 받은 거네. 이게 실제로 잔금 일자인 거네. 라고 판정해버리면 그리고 그 일자가 중도금을 많이 받은 날짜가 개정안 공포일 전이라면 이걸 여기를 잔금 지급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2억 비과세가 아니고 9억 비과세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중도금을 거의 뭐 실제로 잔금 받는 것처럼 중도금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 일자가 개정안 공포일 전이라면 이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때는 좀 주의하셔야 된다 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좀 본문으로 와서요. 이제 네 번째, 사실 이 부분도 제가 제 채널에서 이렇게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관련 영상을 몇 번 올렸었는데, 그때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신 부분이에요.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12억으로 올라가는 것이냐,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가는 것이냐,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맞습니다. 12억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이게 1주택자의 고가주택 금액이라고 해서 정말 집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팔 때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1주택으로 보는 경우 있잖아요. 뭐 일시적 2주택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을 이용해서 내가 살고 있는 또는 살았던 이 거주주택을 팔 때 비과세 받는 부분, 이것도 어찌 보면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1주택으로 보는 경우거든요. 자, 그런 경우라면 이렇게 12억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이건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이제 이것도 좀 헷갈려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관련 어떤 기사들을 보면, 언론상 기사를 보더라도 이거를 표현을 잘못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자,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가는 건 분명 앞에 제가 적어놨죠. 양도가액이라고. 근데 이거를 공시가격인 거냐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공시가격이 아니고 양도가액, 더 정확히 말하면 실제로 주택을 판 금액, 매도가액입니다. 또는 주택을 실제로 양도한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금액이 12억까지는 비과세다 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세금마다 어떤 금액을 세금을 구분하는 그 기준 금액, 이제 흔히 여기서 고가주택 또 얘가 되겠죠. 이런 고가주택의 기준 금액이 세금마다 달라요. 뭐 일례로 종부세에서는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을 초과할 때 세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과 헷갈리는 거예요. 양도세에서는 공시가격이 아니고 양도가의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이 12억이라면 5일 비과세가 되고 12억을 초과해서 판다면 그 12억 초과분이 차지하고 있는 양도 차익의 비율, 그것만큼을 과세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도 어떻게 계산하는지, 비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만약에 12억일 때 15억, 20억에 팔았다면 얼만큼 세금 내는지는 제가 일전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1주택자의 경우에 한해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 이후에 우리가 관심 갖는 건 이제 다주택자죠. 자, 1주택자는 이렇게 양도세를 풀었다. 그렇다면 이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할 거냐? 완화라는 건 일시적으로 중과세를 적용 안 하는 거겠죠. 이제 여기는 이제 뭐 대선 앞두고 있는 뭐 여당과 그리고 이제 정부나 기획재정부 뭐 이런 곳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아마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하는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주 짧은 시간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대선 이후에 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 전에는 굉장한 무리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또 이 부분마저도 완화가 된다면
집을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개정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 내용 마무리할 텐데요.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어쨌든 주택을 파실 계획이 있다면 이 개정안이 9억에서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가는 그 개정안이 공포한 날 이후에 주택을 파시길 바라고, 현재 지금 팔기 위해서 계약을 하셨다면, 그런데 아직 잔금을 받지 않았다면 공포한 날, 시행한 날 이후에 잔금 일자를 잡아보는, 그래서 세금을 더 줄이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